일병 상무 수바들이 세탄창 우탄 우타하게 상무 여타스바들이 한탄창 좌탄 좌타하게 상무 일병장에서 수류탄 한발 확인 상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일병장에서 수바들이 세탄창 우탄 우타하게 상무 15발들이 한탄창 좌탄 좌탄하게 상무 소총거치대 총 소총거치대 총 약실하게 상무 경계 근무를 서기 전 군장 검사를 하는 것으로 GOP 부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격발 격발하기 상무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부터 인지 일제 격발로 보고 격발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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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1분 1초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곳. 최근 남과 북의 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철책선 주변은 더욱 무거운 기운이 감돕니다. 철조망 하나하나 정밀 점검을 하는 병사의 손길에서도 한치의 허술함이 없습니다. 초소에 서면 경계심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됩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고 전방만을 주시한 채 철통 경계에 여념이 없는 병사의 눈빛. 이곳에 오면 분단의 상황은 더욱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희는 적과 가장 근접한 부대로서 적의 침투에 대비해 항시 24시간 철통과 같은 경계 작전에 임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격전지입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화천댐을 사수하고자 남과 북이 격렬하게 맞붙었던 4.25 고지. 이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남한은 휴전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군대의 추억. 유격 훈련이 한창입니다. 좌우로 정렬! 군화부터 군복까지 이미 진흙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관의 호령에 하나라도 틀릴세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바쁩니다. 뛰고 구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극기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유격 훈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참호 격투 훈련입니다. 물이 고인 둥그런 참호 안에서 두 팀이 상대 팀을 참호 밖으로 밀어내 승부를 가르는 훈련입니다. 힘든 유격 훈련 속에서도 신세대 장병다운 끼가 발동합니다.
단결력과 강인한 체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각과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와 그냥. 머리. 우렁찬 함성으로 기선 제압을 하고 본격적인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응원 열기도 더해갑니다. 최후의 1인들만이 남았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된 최후의 승자에 따라 팀의 승패도 결정이 납니다. 매우 힘들지만 여러 조원들과 다 함께 훈련을 받으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함으로 괜찮습니다. 힘든 유격 훈련이 끝난 오후 GOP 부대에 노란색 트럭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황금마차. PX가 없는 GOP 부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동식 PX로 최전방 GOP 부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최신 가요를 울리며 장사할 준비를 하는 강혜섭 씨. 20년 넘게 황금마차를 운행해 오면서 세월 따라 황금마차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온 장병들이 황금마차에 줄을 섭니다. 요즘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고 계산도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습니다. 봉지 과자 5천 원. 군것질 거리가 몇 개 없던 시절에 비해 찾는 물품도 다양하고 구비해 오는 물품도 다양합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이게 이제 이 마차가 오면은 물품이 한 60가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자하고 음료수만 싣고 다녔고 지금은 이제 한 400가지 싣고 다니니까 그 가지 수도 많이 늘었고 이제 병사들이 골고루 이제 찾죠. 일주일치 군것질 거리를 한아름하는 장병들 표정도 흐뭇해졌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업무가 끝나고 달콤한 휴식 시간. 부대 내의 휴게실은 작은 공간이지만 요즘 장병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축복인데? 이 시간만큼은
선임병과 후임병의 격이 없는 작은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식당에선 황금마차에서 사온 간식거리들을 앞에 놓고 선임병과 후임병이 마주 앉았습니다. 근무를 설 때나 훈련을 받을 때는 나눌 수 없는 허물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와, 야, 얼마야? 야, 한 달 얼마나 돈이 어디 있어? 야, 얘가 돈을 빠져가 주신이야. 아, 얼마나 빠져먹습니까? 흑만 하고 와. 야, 샀어. 샀어? 다른 문제잖아. 한 번에 내놔, 근데. 근데 나... 아, 저 비 오는 날에 감옷 쓰는 게 제일 싫습니다, 진짜. 그지, 비 오면은 힘들지. 근데 막 비바람 치고 막 얼굴 다 들어가고 막 안경 썼는데 막. 아, 저 어제 안경 썼는데 막 비 다 들어가고 앞에 아, 안 보였어, 나. 졸린 게 진짜 힘들어. 와, 졸려가지고 막 정신 차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4시에 기상해서 근무 갔다 오면은 12시 훌쩍 넘기니까. 아, 근데 또 그렇게 배가 고프고. 어, 배고파, 나중에. 진짜 힘들죠. 신병들이나 오면은 이제 병장 입장으로서 이제 동생 같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과자나 음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황금마차를 이용해서 사서 후임병이면서 이제 동생 같이 군 부대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GOP 부대 넘어 한반도 모양의 비탈길에는 한 무명 용사의 돌무덤이 있습니다. 1964년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서 청년 장교 한명희 씨에 의해 발견된 어느 무명 용사의 비목.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국가리에서 수없이 몸 바쳐서 싸우고 희생되는 그 뛰어갔다 밀려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비목으로 남은 무명의 젊은 용사. 그 넋을 기리는 노래는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월 화천의 하늘을 무명 용사의 노래가 물들이고 있습니다.